민정무대 안녕하십니까. 보석 목걸이를 찾아낸 줄다람이는 고문쪽 제비놈들과의 힘겨운 싸움 끝에 드디어 천라상어 기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는 어떤 싸움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제 곧 철갑상어 기지가 떠오를 거다. 저런 무서운 괴물이 바다 밑에 숨어 있었구나. 대장각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오, 흰쪽제비 박사, 반갑소. 알고 지내라고. 이번에 목숨을 걸고 나를 구원해준 두더지 포연대장. 아니, 이젠 나의 부관이다. 네. 알게 돼서 반갑소. 나 역시. 대장각하, 그새 몹시 힘드셨겠는데 빨리 갑시다. 그렇게 하자. 난 대장각하가 검은 족제비 놈들에게 잘못된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로 온 거지. 난 너밖에 더 믿을 게 없다. 감사합니다. 철갑상어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었구나. 박사,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그래, 내가 준 특별 임무는? 특별 임무? 이제 제 방으로 가면은 알게 됩니다. 좋아. 잠깐, 내 방엔 대장각하 외에는... 뭐라고? 그래, 이 부관이 없이 당신이 각하의 생명을 책임지게 한다. 그건 여기 규정이... 박사, 부관이야 믿어야지. 안 됐네. 괜찮습니다. 자, 어서 가자고. 어? 어서, 빨리. 어서. 우린 그동안 꽃동산을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철갑상어들을 만들었으며, 그것들이 당장이라도 꽃동산을 칠 수 있게 조종체계를 완성하여 이 컴퓨터에 기록시켰습니다. 좋아, 좋아. 어디 한번 보자. 네, 철갑상어들의 위력을 좀 높였습니다. 노리고 있단 말이지. 이제부턴 철갑상어들이 투하될 지점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됐다. 그쯤 하면 꽃동산 많고 다 짓뭉개버릴 수 있다. 이제 남은 건 각하의 결심에 달려있습니다. 좋아, 좋아. 네, 저놈들의 음모를 기어이. 오늘은 푹 쉬고 내일부터 철갑상어 작전에 대한 검토를 해보기로 하지. 부관, 이제부터 이 방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네가 직접 나가서 지키라. 알겠습니다. 검은가님, 살려주십시오. 제비력 적제비 대장을 구원하러 왔다가 이렇게 됐지만, 아까래도 철갑상어 기지의 비밀은 명당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흰쪽제비 박사와 조종책임만 손에 쥐면 여기 앉아서도 철갑상어들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 그것부터 손에 넣어야 한다. 야, 물망치를 들여버려. 검은가님, 절 기억고 죽이시려옵니까? 예. 제가 보석 목걸이를 빼앗긴 건 사실이지만, 권총, 아이고. 물망쳐, 이걸 열어봐. 절 귀엽고, 아이고. 자, 웃어. 형님, 이 물망쳐는 먼저 갔지만 꽃동산을 꼭 복수해 주시오. 아니, 이 종아리 왜 안 나가니? 에? 안 줘.
망쳐, 그 안경을 끼고 나를 보라. 예, 어디? 이제부터 그 빨간 눈을 가지고 내가 주는 임무를 수행해야겠다. 만약 성공하면 그 보석함을 예. 통째로 그시. 그러니 저를요? 형님, 고맙습니다요. 넌 철갑상 오기를 잘하는 저 조종사와 함께 그것으로 가서 조종치계와 흰족제비 박사를 잡아와야겠다. 우린 꽃동산 정찰병에게 업혀 들어가는 족제비 대장한테 그 기지를 내맡길 수 없다. 우리가 철갑상어 기지를 타고 안고 꽃동산을 치려면 박사와 함께 기지를 손에 넣어야 한다. 검관님 걱정 마시오. 내 기어이. 빨리 황문호 잠수함을 타고 가라. 저 안에서는 꽃동산을 칠 무서운 우물을 꾸미고 있는데 난 여기서 포초를 쏘고 있다. 아, 그렇다. 이 한 몸 바쳐서라도 기어이 꽃동산에 닥쳐온 위험을 막아야 한다. 그러자면 절갑상어 기지의 심장과 같은 그 컴퓨터 조정 체계를 까부셔야 한다. 응? 기지 주변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하라는 박사님의 명령이다. 그렇지. 저 잠수함을 타고 기지 밖으로 한번 나가보자. 알았습니다. 야, 오늘 순찰은 나도 함께 해야겠다. 아, 그런데 박사님이 지시로 순찰병 외에는 군두군두 군두. 뭐야? 네가 감히 나를? 뭐? 무관이 잠수함을 타고 기지 밖으로 나갔다고? 부관이 너무 날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제 마음대로. 아,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쓸 게 있나. 우린 일이나 마저 하자고. 어? 자, 어서. 잠수함, 잠수함. 기지 주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 강화할 것. 이 기지의 생김새를 봐서 분명 어디인가 비밀 통로가 있겠는데 그게 도대체 어딜까.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기지는 철벽입니다. 하늘 들어갈 틈도 없죠. 내가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어? 어떻게? 그렇지만 저건 웬 철문인가? 에? 예, 그건 박사의 방과 연결된 비밀 통로. 아. 그랬겠구나. 저건 당구장입니다. 혹시 당구를 즐기신다면. 군인이야 군인 나오노라고 해야지. 아, 그럼 우리 박사님과 맹어 사냥 경기 해보시죠. 아마 만만치 않을 겁니다. 박사와 맹어 사냥 경기를? 그걸 구실로 놈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됐다. 저 상어를 볼 때마다 저놈을 잡아 길들인 사냥꾼과 한번 겨뤄보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물고기 사냥에 흥미가 있는 게라구만. 맞서볼 만한 적수가 있다면야. 그렇다. 그럼 나와 한번 겨루어보지 않겠소? 박사님의 솜씨가 저의 상대가 되겠는지. 뭐라고? 이 상어도 바로 내 손에 잡혀 이렇게 관상령이 된 거요. 당신도 나와 맞서면 손을 들고 말 거요. 그거야 맞서 봐야 알죠. 맞서봅시다. 좋습니다. 무슨 일인가? 아, 대장각하. 바다 위에 기지를 띄워놓고 햇빛 쬐이기도 하면서 휴식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뭐 휴식?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장님도 오셨는데 우리 애들의 기분도 띄워줄 겸 고기잡이 경기를 합시다. 그렇다. 좋아. 결심대로 하라고. 알겠습니다. 비밀통로로 가야 한다. 저놈들이?
저건 왜 막는? 그러니까 구간이 된 두더지 보현대장이 이리로다가 없어졌단 말이지. 그놈은 분명 박사의 방을 노리고 있을 게다. 야! 그러니 너희들은 빨리 이 조종사의 기란이를 받으며 연대장을 찾아내라. 그리고 없애치워라. 난 박사와 조종체계를 빼내겠다. 자, 빨리 가자. 그러니 저놈의 상호가 비상동로를 지키는 포처? 나다 박사, 물고기 사냥이 잘 되는가? 그런데 부관이 없어졌습니다. 어? 제가 나가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제 조종체계 같은 컴퓨터를 찾아야 한다. 그래, 어떻게 됐다고? 난 각하의 지시대로 우리가 정한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자들에 대한 감시를 붙였댔습니다. 그런데 부관이 글쎄... 그러니 부관이 없어졌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두더지포 연대장 꽃동산 종찰령입니다. 부관이 잠수함을 타고 기지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천긴 물속은 알아도 한길 속통은 모른다고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박사, 빨리 방으로 가자. 알겠습니다. 조동사, 여기가 비상통로다. 예, 그런데 철문이 열린 걸 봐선... 빨리! 여기에도 없구나. 교활한 놈들. 여놈이 어디 숨었을까? 체포됐던 저정사 놈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 놈은 길잡이로 들어왔단 말이지. 그렇지. 아니, 부관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부관? 응? 사실 전 큰 고기를 쫓아가다가 이상한 놈들이 기지 쪽으로 접근하고 있길래 그 뒤를 따라왔는데 글쎄 검은 족제비가 보낸 놈들이 아니겠습니까? 대장 각하, 한 번만... 이 배신자! 야, 네 놈들 말고 또 어떤 놈들이 들어왔어? 물망쳐! 우리가 특수군부의 조종장치를 보관하기를 얼마나 잘했는가? 각하, 검은 족제비 놈들을 짓뭉겨버립시다. 아, 그 문제는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말라고. 물망자 각하, 저기 순찰장이. 저 잠수함 밑에 붙으면 기지 안에 쉽게 들어가주다. 자, 빨리. 그러니 이 방을 노리는 건 부관이 아니라 검은 족제비 놈들이었단 말이지. 부관, 넌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었다. 네가 아니었다면. 역시 훌륭한 부관을 두었습니다. 이제부터 기지는 전투태세에 들어가라. 기지에 들어온 놈들을 모조리 처벌이라는 대장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체포됐단 말이지. 모조리 같은 놈들. 물망쳐가. 빨리 기지를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야, 우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꽃동산이 들이닥친 위용을 막자면 이제 당장 선을 써야 한다. 아, 이런 때 금세기가 있었어. 금세가 넌 나를 여기에 들여보내려고 목숨까지 내대며 싸웠는데. 줄대람아, 주저하지 말어. 우린 지금 놈들과 누가 누구를 하는 판가리 싸움을 하고 있어. 그렇다. 금세기가 나를 위해 바친 피값을 결코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 대담하게 맞받아 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흰족제비 박사, 그놈을 틀어지어야 한다. 뭐? 특수금고의 안전상태? 그렇습니다.
기지로 들어온 놈들이 특수금고를 노리고 있는 조건에서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소, 가봅시다. 저기가 바로 박사의 방이란 말이지. 어? 흰쪽집이 박사의 두더지포 연대장? 야, 빨리! 여기야 오락장이 아닙니까? 여기가 바로 특수금고 보관실이요. 자, 보다시피 여긴 안전하. 그러나 특수금고의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좋소. 보관, 이젠 마음이 놓이지 않소? 아니, 자료까지 직접 봐야겠어. 안 돼요. 그건 각하의 승인이 있어요. 승인? 자, 이젠 갑시다. 야! 특수공고의 문을 빨리 열라! 어, 부관! 무슨 농지를 이렇게! 어서! 어, 그럼 부관은? 시간입니다! 빨리! 아이쿠! 깜짝이야! 도도지퍼 연대장! 놀라지 말라고! 우린 늘 이런 위험한 데서 만나곤 했지? 네 이놈이? 야! 이놈을 빨리 대장각하게 끌어가라! 아, 박사님!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온 게 아닙니까? 야! 자동문이 열리지 않게 전원을 끌어! 예! 이젠 그 누구도 이 방에 들어오지 못한다. 넌 철갑상어 기지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 비밀은 꽃동산이 아니라 우리 고문족제비 형님한테 가져가야 해. 자, 박사님, 금고를 여시지요. 그럼 너희들은... 야! 어. 빨리 열기나 해! 아이고... 너무 무서워 마십시오. 저놈은 나쁜 놈이지만 우린 같은 편이 아닙니까? 안 되겠어. 뭐라고? 이 문을 열고 조종체계를 꺼내면 우린 다 죽소. 거짓말 말아! 이건 대장각하만이 안전하게 열 수 있다는 표시요. 내 얼굴도 있었는데 지워버린 것 같소. 그래도 이 금고를 열면 조종체계는 가질 수 있지만 독가스에 질식돼서 다 죽소. 독가스? 비상경보다 빨리! 야야! 빨리빨리! 오락장으로 빨리! 연대장! 이러다 다 죽소! 우리 다 같이! 사는 길을 찾는 게 어떠서? 어? 어리석은 놈. 이놈은 그 더러운 목숨을 위해 이런 짓을 하지만 우린 꽃동산을 위해 목숨 바칠 각오가 철갑상어가 우리 꽃동산에 달려들어! 빨리 가라! 빨리!
이놈 죽어봐.